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 이 수업을 하려고 어제부터 내려와서. 근데 어제 제주도에 갑자기 왜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우리 김포공항에서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제주가 비가 많이 와서 기상이 안 좋다면서 계속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예, 그러다가 공항에서 한 3시간을 기다렸나, 김포공항에서. 그러다가 겨우겨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안 오고 어제 오기를 얼마나 다행인가, 막그 생각은 했습니다. 오늘 오는데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하고 내일하고 연속 강의라는 건 알고 계셔요? 그리고 내일은 자녀분들이 있으면, 청소년들이 있으면 같이 데리고 와서. 근데 너무 아기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독서 모임을 그래도 고학년 정도 이상은 이제 하는데, 너무 애들은 좀 자유롭게 독서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4학년 이상 중학교 중학생 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자, 예? 아니에요. 오늘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왜 독서인가를 다시 한번더 짚을 거예요. 여기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오셨겠죠? 다 그렇죠? 근데 왜 독서인가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짚고, 두 번째, 실제 사례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저도 제 사례를 말하지만, 우리 여기 막 지금 미치겠다고 왜 나를 불렀냐고 막 그러는데,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오연주 기자님께서 언론 제주 언론의 소리에서 나침반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때 와서 그냥 학부모로서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인연이라고 하는 게참 그러고, 어느 때가 있으면 팍 터져나올 때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제 강의를 듣고 갑자기 폭포수같이 막다 쏟아져 나왔는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대요. 제 강의 듣다 보면 그런 질문이 나오기는 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아이를 기른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갑자기 끝없는 막 질문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러더니 그냥 맨날 애기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했어요. 돌변을 하더니 아이들하고 책모임도 하고, 그러다가 책모임을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더 빠져들었어요. 책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를 변화를 시켜요. 내면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 아이들 지도도 잘하고요. 사람이 변했대니까요, 완전히. 그 나를 찾아서, 물론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뒷바라지 하는 것은 하지만, 본인의 삶을 찾아서 이렇게 또 걸어가는 그 모습도 이야기를 꼭 들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진행할 건데, 사실은 저는 여기 왔다가 떠나지만 이 사람은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니까 모든 질문은 이쪽으로. 궁금한 거다 물어봐요, 다 물어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가? 예, 그러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요 책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부르키와 작은 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는 모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책보다는 모르는 책을 더 많이 알려주는 게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넘기면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민 선생님이 나와야만 할것 같아요. 우리 또 오늘 이렇게 맞춘 것처럼 왜 옷을 이렇게, 참 이상하네요. 서로 사인도 보내지 않았는데. 자, 이 책을 먼저 잠깐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부르키와 작은 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아주 유명한 고프스타인이 이렇게 앙증맞은 그림책을 만들어냈는데, 이수지는 아시죠? 이수지 모르면은 이상하죠? 그림책, 우리 최고의 작가고,
이 이수진은 우리나라 작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작가잖아요. 그래서 이 이수지가 이 그림책을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도 그림책 작가지만 내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소개하겠다 해서 소개한 책이거든요. 자, 무슨 책인지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브루키는 작은 양과 함께 살아. 브루키는 작은 양을 아주 사랑했지. 브루키는 작은 양에게 노래하는 법을 가르쳤고 작은 양의 목소리는 참 고왔어. 하지만 작은 양은 모든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 매, 매, 매. 그래서 브루키는 작은 양에게 읽는 법을 가르쳤지. 하지만 작은 양은 모든 글자를 이렇게 읽었어. 시작. 매, 매, 매. 그래도 브루키는 작은 양을 사랑했어. 브루키는 작은 양과 산책을 갔어. 작은 개가 둘을 보고 짖었지. 작은 양은 공원에서 꽃을 조금 먹었고 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 브루키는 집과 베개를 깔아 작은 양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어. 그리고 작은 양에게 노래책을 선물했어. 작은 양을 위한 노래였지. 노랫말이 모두 시작 매매매로 되어 있어서 작은 양은 노래를 아주 잘 불렀어. 브루키는 작은 양의 자리를 아늑하게 꾸몄지. 작은 양이 앉아서 책 보기 좋게 말이야. 책에는 모두 시작 매매매라 쓰여 있어서 작은 양은 책을 아주 좋아했어. 브루키는 작은 양을 사랑했어. 작은 양의 귀 뒤를 살며시 긁어주었지.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 이게 좀 건조합니다. 작은 양은 말했어. 매, 매, 매. 그리고 브루키의 품에 꼭 안겼지. 제요. 고마워요. 어떤가요? 박수도 안 쳐. 어떻게 된 게? 어떠셔요? 따뜻해요? 어떠셨어요? 제가 저런 순수함을 되찾고 싶어요. 순수함을 되찾고 싶어요. 그냥 매만 나와서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좋았어요. 제가 본격적인 강의 시작 전에 지금 이걸 꼭 읽어드려야만 하는 이유.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애를 어떻게 해서든지 책을 열심히 읽게 만들어야겠다는 마음 막 굴뚝까지 솟아요. 막 여기서 꼼짝꼼짝 하면서. 그런데 애들은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예? 이 아이들은 이 강의를 들은 적도 없고, 아이들은 그 마음속에서 꿈틀꿈틀함이 없어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내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게 뭐고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뭐가 사랑인 거지? 그냥 뜨거운 감정? 근데 우리 남편한테 저 뜨거운 감정 하나도 없어요. 설렘도 없어요. 내 자식을 봐도 설렘이 하나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근데 저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지? 뭐가 사랑이에요? 저는 이런 질문을 끝없이 해요. 지금 그걸 치고 들어온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철학적인 책이다. 굉장히 사람을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구나. 이수지가 왜 좋아했는지 알겠다.
그림은 굉장히 단순하고 내용도 심플하죠. 근데 굉장히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책이로구나. 저는 이 부르키가 작은 양을 사랑했지, 사랑했지, 사랑했지. 근데 그 사랑은 자기가 부르키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고 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노래도 잘 가르쳐주고 싶고 책도 잘 읽게 해주고 싶었지만 부르키는 그것이 저기 작은 양은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이 부르키가 원하는 대로 되질 않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르키는 작은 양이 할 수 있는 걸 하게 해줬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 상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그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는 거.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관심이라고 하는 끝없는 관심, 관찰, 배려. 그래서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주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다. 저는 그 이야기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많은 것을 깨닫고 감동이 있었다면 본인에게 실천하세요. 애 잡지 말고. 애 잡지 마세요. 막 지금 나 책을 읽어야겠어. 막 책이 좋은 거라고 했으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거니까 본인이 실천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이는 아이 마음속에서 그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혹은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갖게 도와주는 거 동기 유발 이게 중요한 거지 억지로 이래라 저래라 아이를 어거지로 끌고 다닌 애는 억지로 끌고 다닐 대상은 아닌 것이다. 걔도 다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주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망이 많이 크겠죠? 본인이 너무 터무니없는 그 방식을 선택해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당하죠? 그런 상처받는 엄마들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은 미리 드립니다. 너무 주변에서 그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중학교 교사를 30년을 하면서 국어교사의 글을 무진장 많이 쓰게 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아이들이 글 속에서는 자기 내면의 모습이 나와요. 겉에 행동하고 많이 달라요. 그런 애들하고 상담도 30년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절대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애를 잡으려면 초등학교 2학년 전에 잡아라. 9살 때까지 기회는 있다. 그때까지예요. 그 이유는 잘 안 돼요. 내 손아귀를 벗어나버려요. 예, 네, 그러니까 아직 아이가 어리다 이 문에는 희망이 있죠. 근데 애가 이미 컸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내가 너무 독서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것이 하나의 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잘 꼬드겨서 아이 마음이 움직이게끔 설득력 있게 잘 꼬드기는 방법? 근데 그 꼬드김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몰라요. 자, 요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언제나 내가 흔들리려고 할 때 이 책을 옆에 놔두시면 내가 중심을 잘 잡고 가지 않을까? 그런 책입니다. 자, 봐요. 그냥 들었을 때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해석을 붙여줄 때하고 책이 달리 보이지 않나요? 예, 예, 책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이 책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 작가는 책을 쓰지만 또 저처럼 중간에서 이런 걸 소개하는 사람은 여기에다 생명을 확 불어넣어서 갑자기 이 책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버리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도 또 필요하겠죠? 창작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자, 이런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독서,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책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가고, 내일은 또 청소년이랑 아이들도 오기 때문에 그럼 왜 독서냐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할 거예요. 애들 수준에 맞춰서. 근데 오늘은 이제 바로 또 들어가요. 저는 25년 정도를 이 독서 운동에 계속 해온 사람인데 5만 가지를 다 보겠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세계에서 독서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를 않아요. 상당히 독서를 잘해요. 예전에는 일본 애들이 엄청 잘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못지않게 잘해요.
그리고 독일이고 어디고 핀란드 애들이 하고 뒤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애들이 정말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른 나라 애들은 그러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는데 우리는 4학년이 되면서부터 다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하다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한 달에 한 권을 읽을 똥말똥 이렇게 돼버려요. 처음에 막 스물 몇 권씩도 읽고 열리 몇 권씩도 읽고 이러다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중고등학생 때 잠깐 입시 때문에 그런다 치고 청년이 되었을 때 많이 읽느냐? 청년은 더 안 읽어요. 그럼 어른이 이제 좀 여유로워지니까 어른들이 책을 많이 읽느냐? 어른들은 더 안 읽어요. 우리는 그냥 전 생애에서 10살 때까지 독서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책을 안 읽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독서가 중요하다는데. 근데 붙잡고 물어보면 독서가 다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핀란드에 갔더니 전 국민의 80% 정도는 다 책을 읽어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뭔가 아주 심한 그 상황, 많이 아팠거나 이제 이런 사람들만 도서 대출증이 없어요. 그리고 죄다 다 전 국민이 도서 대출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숲속에서 하나씩 집 짓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핀란드가 길쭉해요. 저 북쪽으로 가면 막 추워 죽어요. 그죠? 거기는 숲에 집 하나씩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동 도서관 버스가 계속 움직여줘요. 거기까지 배달을 계속해요. 그런 시스템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뭐예요? 저기 노르웨이는 이동 도서관 배가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요. 거기는 또 해안가로 이렇게 쭉 배가 이동 도서관 배들이 막 움직이고 돌아다녀요. 엄청 독서에 적극적이에요. 스웨덴에 가면 이 세르겔 광장, 그 스톡홀름의 세르겔 광장이 제일 비싼 땅이거든요. 거기에 멋진 도서관들이 뚝뚝 다 있어요.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전 세계 막 도서관들을 다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가장 비싼 땅. 근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만 해야 되지 뭐 수익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큰 빌딩이 있잖아요. 돈 벌 회사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쇼핑센터가 있거나. 근데 얘네들은 쇼핑센터와 함께 도서관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이 사람들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었네. 가장 비싼 땅에 도서관을 세울 정도, 그리고 그 도시에 가장 센터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도서관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죠. 변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센터에다가 도서관을 세웠잖아요. 그렇구나. 그게 그냥 말을 안 해도 알아요. 딱 가서 보면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중심이로구나, 이 사회에. 그걸 그냥 알 수 있게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질문을 던져요. 독서는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하다고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또 달라요. 이 좋은 날 미쳤어요. 여기까지 와서 이거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안 와도 될 사람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나가 봐봐요. 제주에 얼마나 많은 도민이 있겠어요. 아기 키우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만큼밖에 안 올 수가 있죠?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말로는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독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영어 수학 학원 가지 마라고 말을 해요. 물론 여기 이제 학원이 그렇다고 다 쓸데없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나는 보습 학원 안 보낼 거야 라고 말을 해요. 너도 갈 필요 없어. 그 대신 책을 읽어라 라고 말을 해요. 보습 학원에 바치는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은 너무 아까운데 책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사주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내 주변에 나 같은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학원은 가야 돼요. 영어수학 학원에 몇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책을 매달 매달 100만 원씩 사준다면 미쳤다고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전집 몇 개 들여놓은 것이 끝이에요. 거의. 한 달에 한 5만 원어치씩을 꼬박꼬박 책을 사주는 사람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영어 수학보다도 독서는 못한 거죠. 안 그래요? 뭐, 그러니까 중요한데, 그러니까 얼만큼 중요한가, 그건 것 같아요. 다 중요하기야 다 중요하죠. 근데 가장 비싼 땅에다 도서관을 세웠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1번으로. 우리한테는 1번이 되었던 적은 없어요. 도서관이나 독서가 1번이었던 적은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근데 진짜 그러는 것일까? 저는 그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둘이 키우면서 학교는 선택이야.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아. 학교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아. 내가 공립학교 선생님이지만 내가 볼 때 우리나라 학교는 그냥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뭐 안 다녀도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독서는 너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이 8년 동안 집에서 독서 모임을 하자고 해도 애들이 따라서 하는 거죠. 우리 애들은 독서 모임 하자 그랬더니 다 와서 했거든요. 제 친구들도 데리고 와서. 왜냐? 다른 건 다 선택이야. 네 마음대로 하는데 이것만큼은 엄마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이 마지막 보루, 이게 하나가 독서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이 정도는 들어줘야 되겠죠. 다른 건 다 지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데. 예.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예? 이렇게 저는 지금 그러니까 독서 운동가가 되었겠죠? 근데 모든 사람이 독서 운동가가 될 수는 없다는 말도 저는 미리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 저처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여기서 가져가시면 되는 거지 그대로 해야만 한다는 게 없다는 거죠. 이해는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자 너를 알고 나를 알아야만이 나한테 유익하게 뭐가 돌아가는 거지 무조건 누가 이렇게 해서 좋다더라 하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그건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여러분들을 한번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아이들이 4학년이 되니까 책들을 죄다 이제 손에서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어디로 빠져들기 시작하느냐 하면 만화책으로 빠져들더라고요.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추리소설 그쪽으로 빠져들고 결국에 애들이 지가 좋아하는 책은 읽는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책은 안 읽게 돼요. 편독이죠, 편독. 그리고 책을 읽었으면 서로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만 흘러다니죠. 내 생각도 그렇게 탁탁 튀죠. 근데 책만 읽고 그냥 흘려보내요. 쓰는 것도 없고 토론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풀이, 스트레스 해소용 힐링은 되지만 책을 읽어서 힐링의 역할은 하고 상상력 개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이렇게 세밀한 논리라든가 정확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고력이 크게 향상이 되고 그건 잘 모르겠더라는 거죠. 근데 이 독서의 힘은 엄청난 거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질문을 하게 되면 뇌에서 신경회로가 발달이 돼요. 우리 뇌는 뭉퉁하게 태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상상을 하고 질문을 하죠. 뇌 가지들이 나와요. 예? 언어의 사고의 가지, 과학의 사고의 가지는 출발점이 달라요. 좌뇌, 우뇌가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책도 읽고 저 책도 읽고 이 책도 읽으면서 읽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질문, 질문, 탐구, 질문, 질문, 탐구, 상상, 상상, 상상. 그러면 계속 신경회로가, 뇌회로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쪽 회로하고 저쪽 회로의 신경가지가 서로 막 꼬여요. 막 가지가 넓게 퍼지다 보면 그러겠죠? 안 나겠죠? 그러면서 고차원의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뇌로 바뀌어요. 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과학적으로 알았든 몰랐든 과학적으로 검증을 했든 안 했든 유태인들은 아주 예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뇌가 어떻게 발달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탈무드, 성경책 거기다 꿀을 발라놓는단 말이에요. 애기들은 어렸을 때 그냥 책 읽어보고 다 만지면 근데 다른 장난감을 만져가고 애들은 다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다른 것들은 달콤하지 않은데 유난히 책이라고 생긴 물체만 만졌다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뇌, 그러니까 무의식에 각인을 시켜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책은 달콤해가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책은 달콤하구나. 책은 뭔가 기분을 좋게 하는구나. 아이들은 지금 그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죠. 단지 만져갖고 이렇게 입에 댔는데 달콤하니까 그냥 좋은 기분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조금만 더 크면 하브르타. 하브르타가 뭔지는 아시죠? 공부하는 짝이에요. 꼭 짝이 있어야 돼요. 공부는 혼자 해서 벽에다 부딪혀봤자 돌아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발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짝을.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상상의 가지라. 그다음에 어? 그래야 돼? 꼭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잖아. 이러잖아.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막 이렇게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브르타. 항상 공부하는 짝을 만들어요.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일 수도 있고 형제, 남매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도 그런 독서 토론 모임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렇게 이런 회랑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엄청 이 사람들은 막 곳곳에서 막 하브르타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사람들의 문화였다는 거죠. 그 학교에 애를 집어넣고 나면은 돌아오면 오늘은 뭘 질문했냐 뭐 이런 것을 질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차원의 사고를 할 수 있는 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뇌 자체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동의하셔요? 저는 이제 제가 독서 이렇게 운동 쪽으로 가기 전에 한 사람의 이제 교사이고 엄마이고 사실 교사일 때는 이렇게까지 막 깊이 안 들어왔는데 엄마가 되고 나니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돼? 그래서 유태인 부모 어떻게 했는가를 쭉 책을 가져다 놓고 읽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였느냐면 질문과 독서였었어요. 질문하게 해라. 그리고 아 책을 읽혀야 되는 거구나. 두뇌 자체를 좋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구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든 얘를 어쨌든 개발시켜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역할인 거구나. 물론 이제 처음부터 잘 뇌를 좋은 뇌를 가지고 온 애들은 조금만 건드려줘도 쭉쭉 뻗어가는데 처음 이 뇌가 좀 어딘가 막혀있는 아이들은 쉽지는 않아요. 전 타고나는 것이 더 큰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큰아들 작은 애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둘이 달라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다르게 안 키우고 싶은데 너무 둘이 막 처음부터 달랐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만큼만 하는 것이지 둘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한 놈은 상상력과 감성이 엄청나게 발달된 반면 기억력, 암기력, 추론 능력이 많이 뒤떨어져요. 한 놈은 기억력, 추론 능력, 암기력 막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머리가 진짜 좋아요. 근데 사회성이 부족해요. 자, 누가 더 좋아요? 우리는 사회성이 기본적으로 좋아야 되고 기억력과 암기력도 좋아야 되고 공부를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추론 능력이 아주 좋아야 되거든요. 추론 능력도 좋아야 되고 상상력도 풍부해야 되고 감성도 풍부해야 되죠. 그런 사람을 좋아하죠. 그럼 그것은 여러분이 만드세요. 다시 그런 사람을 만드세요. 그 진짜 그런 애 태어날 확률은 0.00001%나 될까 말까 해요. 예? 우리 작은 애는 두뇌 쪽으로는 웬만한 걸 다 갖췄어요. 근데 사회, 친구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요. 사회성 20점? 자, 우리 큰아들은 인간관계, 배려 엄청나요. 상상력 엄청나요. 감성 엄청나요. 근데 기억력과 암기력과 추론능력이 빵빵빵빵빵 이래요. 거의. 그러니까 답사위로 바꿔. 아셔요? 상상력은 엄청 발달되어 있는데 기억력과 암기력이 부족하니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니까 답이 아닌 것만 골라내요. 예, 네. 정말 미쳐 죽어버리죠. 자, 그 두 아이를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지고 안 돼요. 단지 우리 큰아들이 큰아들의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작은 애가 작은 애 꽃을 잘 피울 수 있도록 그리고 너무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저는 그것이 내 역할이구나. 아까 작은 양을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꾸어지니까 작은 양에게 맞춰줬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줬잖아요. 그랬더니 걔가 행복해졌잖아요. 저는 그 방법을 선택했어요. 아, 내가 어거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얘에 있는 것을 인정해주고 지가 지 모습을 표현하도록 도와만 주자. 그게 저는 독서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 모습이 뭔지를 알아야 도와주죠. 그죠? 지 모습이 뭔지를, 특히 얘는 어린 양, 작은 양은 아니잖아요. 또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진짜 이 사람은 정말 어렵잖아요. 진짜 어려운 존재잖아요. 너무 복잡한 존재잖아요. 고차원의 존재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 순간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큰 틀에서는 알지만 작은 순간순간 선택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 그냥 책 속에서 니네들 스승을 만나거라. 그리고 책 속에서 누구가 너를 심장을 떨게 하는지 만나거라.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냥 알아서들 되거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수학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국어 수업 시간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한테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교과목 공부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외워라, 정답을 맞춰라 라고 말을 하지. 근데 어떻게 인간이, 고차원의 사고를 지닌 인간이 나에 대해서 질문이 없고 이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이 없이 어떻게 살아가지? 머리가 비어갖고 어떻게 살지?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영혼을 가지고 네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그 다음에 네가 직업을 뭘로 갖는가는 네가 알아서 할 문제지. 나도 너를 잘 모르고 너도 너를 잘 모르는데 언제 무슨 직업을 거기다가 앉혀놔요. 직업은 본인이 좋아서 선택을 해야지. 그래서 나는 모르니까 네가 너를 깊이 연구한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거라 라고 그냥 열어놔버렸더니 그게 독서가 절대적이 되었던 거죠. 책 속에 그런 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바탕이 되면 결국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독서는 그림책 좀 읽고 동화책 좀 읽고 만화책 좀 읽어갖고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리학책도 읽고 철학책도 읽고 사회학책도 읽고 그리고 읽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토론도 해야만 됐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엄마하고 둘이 하냐고요. 애가 저를 제가 하자면 하나요? 나는 하고 싶지만 걔가 하나요? 안 돼요. 애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10살만 넘으면 엄마하고 같이 하는 거 싫어한다고. 엄청 싫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는 답답하니까 야단을 치겠죠. 그러면 이제 더 싫어지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관계마저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친구였다는 거죠. 아이들은 10살쯤 되면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친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친구와 있는 시간을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엄마가 하라면 안 하는데 친구가 하라고 그러면 한단 말이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아직 어려요? 웬만큼 컸으면 그걸 다 아실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본인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린 날 그러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이제 엄마가 하는 소리는 다 잔소리로 들리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묶어주기 시작했어요. 친구하고 함께하면 지금 제가 꿈꾸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힘들어도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친구를 만들어주나, 그리고 어떻게 이 모임을 묶어주나, 그게 이제 저의 연구 과제였죠. 그죠? 이게 어렵습니다. 친구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할 수가 있었죠. 왜? 왜? 제 주변에는 제가 이미 독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라 그러면 올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무료로 고가의 이런 공부를 그냥 무료로 막 가르쳐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모집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제 여러분 중에서도 저 같은 그런 관록을 갖고 있으면 남들이 알아준다면 몰라도 그냥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경우에 저 집 가서 놀다 올래? 이렇게 말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아요.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좋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저희가 이제 푸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니까. 저는 겉다리고 여기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기는 일반 학부모였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했다니까요. 그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예,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 말은 더 들어야 돼요. 궁금해도 참으세요. 더 들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말들만 다 써놨어요. 아, 어려워서 그러지 진짜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와, 정말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책으로 크는 아이들에 다 나오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길게 말 못해요. 그냥 막 넘어갈 거예요.
웬만한 건 책으로 코는 아이들이 다 있으니까 다 보셔야죠. 시간을 재가면서 이제부터는 해야 돼요.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와라 했던 애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큰아들에게 그 말을 했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공부를 못하면 한국에서는 애가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리게 돼요. 거기에다가 동생이 너무 똘똘하면은 얘는 치어요. 그러면서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해요. 거기에 생긴 것도 작은 애가 더 잘생겼어요. 큰 애는 뚱뚱해요. 우리나라는 뚱뚱한 애를 되게 싫어하고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얘가 운동을 잘하냐, 뚱뚱한 애가 운동을 잘할 리가 없겠죠. 아무래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노래를 아주 잘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림을 잘 그리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뭘 곤돌 곳이 없는 거예요. 헛소리를 잘해요.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자, 헛소리 잘하면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아세요? 친구가 많아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친구도 좋아하지만 사실은 헛소리하고 자기보다 좀 더 자기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친구를 되게 좋아해요. 요즘 애들이 더 그래요. 우리 큰아들은 그래서 친구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괜찮지 않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자신감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저런 사람은 저런 사람대로 저는 갈 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건 중요하단 말이죠. 나의 자존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책무임을 한 거예요. 나는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얘가 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칭찬하고 집 반장, 왜 얘는 또 반장하고 친구인 거예요? 똘똘하고 잘생긴 그 공부도 잘하는 애하고 왜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걔하고 교무실을 내려가면 최다 선생님들이 그 반장하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들은 투명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마음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걸 지켜보는 저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눈물 나죠, 진짜. 예. 그래서 그 애는 그 애고 너는 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어른들 같지는 않아. 우리나라 선생님들 같지도 않고 세상에는 더 멋진 사람들이 많아. 있는 그대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어른들도 세상에는 많은 거야. 근데 얘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거의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예, 현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가 유난히 더 그래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책에서 만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 어른들을 이 지금 네가 몸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특히 한국 사회가 어찌나 이상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모델로 삼지는 말거라. 근데 내가 말을 해도 우리 애가 나중에는 크니까 내가 불쌍하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위로해 주려고 억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는 이야기라니까요. 아, 저 막 말할 때 눈물 나와요. 막 울고 싶어 진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이거나 약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아이들의 설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지 않나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 다 그렇고 그렇더만. 예,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도 다 자기 설 자리가 있고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책을 읽자. 단지 너 혼자는 읽기, 이 길은 너무 험한 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라서 친구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친구들 데리고 와라. 혹시 마음 아픈 아이들 있으면 데리고 와서 같이 하자. 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 얘네들이 진짜 제가 놀라운 게 일요일날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모임을 가졌어요. 저는 밥까지는 못해줘요. 그래서 밥은 반드시 먹고 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년, 일단 여기 오면 2년은 해야 돼. 왜냐하면 사람이 변화하는데 2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2년은 해야 되는데 출석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원칙이 그랬어요. 출석만큼은 반드시 하는데 맹장이 터져도 왔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은 너네들이 좀 숙제를 못 외울 수도 있고 책을 못 읽어올 수도 있고 약간 더디게 가는 사람, 좀 빠르게 가는 사람 그건 다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다 사람이 다르니까. 하지만
하겠다고 했으면 출석은 해야지. 그 정도는 너네들이 지켜준다면 우리가 이 여행을 길게 한번 떠나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꼬드겼다는 거죠. 그렇게 꼬드기면 올 거예요? 말 거예요? 제가 꼬드겼어요. 일요일 날인데. 와라, 와라. 꼬드겼어요. 반반. 올 거예요? 말 거예요? 네. 제가 35명 있는 제가 5개 반을 국어 시간에 들어가는데 애들한테 가서 그런 기회가 있다. 하고 싶은 사람. 35명 중에서 각 반에 한 명씩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34명은 안 간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책을 꼬박꼬박 읽어야 돼. 글을 써야 돼. 토론을 해야 돼.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면 먹을 거 줘요. 그럼 먹을 거 주지. 그냥 서로 같이 맨날 공부만 하는 거. 아니 그냥 인생 이야기 많이 나누는 거. 마음이 이만큼 옮겼다가 근데 책을 일주일에 꼬박꼬박 한 권씩은 읽어야 돼. 글을 쓰고 토론해야 돼. 아 짜증. 아 싫어. 그리고 다 도망가네. 한 명씩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도 한 명이 손 들면 지금 많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35명, 35명 아니잖아요. 한번 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여기는 우리가 독서 원하는 사람이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와서 30분은 먹고 떠들고 놀아요. 1시간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30분은 먹고 떠들고 놀아요. 그러니까 1시간은 먹고 떠들고 노는 거예요. 1시간을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진짜? 일요일 저녁이에요. 남의 집에 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애들이 반은 먹고 떠들고 놀아요. 괜찮아요? 이것들이 와갖고 공부는 안 하고 먹고 떠들고만 노냐? 내 눈에 맨날 먹고 노는 것밖에 안 보여요. 공부하는 시간 짧고 하고 몇 번 야단을 받기는 맞았죠. 거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뭘 발견했느냐면 다른 애들은 이제 남의 집에 왔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숙제들을 어쨌든 잘해요. 우리 큰아들은 숙제를 안 해와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토론을 잘해요. 우리 애는 토론도 잘 못해요. 이걸 진짜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 수가 없네.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 일요일날 우리도 다 우리 가족도 쉬고 싶은데 자리를 딱 점령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애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아니 우리 큰아들은 먹기만 해요. 살찐 애가 저녁에. 이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이걸 때려쳐봐라. 그런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당연히 들겠죠. 예. 네. 그걸 제가 4년을 꼬박 잘 참아냈죠. 4년을. 중2부터 고2 때까지 4년을 잘 참아냈어요. 그때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애랑 같이 모여있는데 애는 열심히 숙제도 하고 책도 읽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얘네들 서빙만 해주고 있어요. 참 다른 애가 그러면 참 착한 아이구나라고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애가 그 짓만 하고 있어요. 지 공부할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정말 쥐어 박아버리고 싶다니까요. 그죠? 그죠? 근데 내가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다른 아이들이 엄청 불편하겠죠. 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은 왜 내가 이거 하면서 엄마한테 야단을 맞아야 되나? 나 이거 이 모임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요. 근데 그 꼴을 계속 보고 있기가 너무 내가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돼서 힘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돼요. 그냥 잊지 마세요. 나와요. 너네들끼리 하거라. 이렇게 웃고는 싹 나와서 하고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짓을 몇 번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제 마음에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큰애가 어쨌든 그 모임을 기다리고 있고 또 애들 도와주면서 자기 가치를 그런 데서 또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리더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조력자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조력자도 훌륭한 거잖아요. 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자. 받아들이자. 우리 아이는 어디에서 자기 위치를 찾을지 알 수 없는데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 같이 멍청했더라면 어쩔 뻔했나. 다른 녀석이 똑똑하게 말을 하니까 얘는 지가 숙제 안 해왔어도 얻어듣는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진짜 고마운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더니 마음이 다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죠. 네, 그랬더니 2년이 지나서 중2, 중3 매주 일요일에 만나서 그림책, 동화책, 소설책, 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이 저기 고1이 되니까 인문학 책으로 넘어갔어요. 유교 책을 읽고 뭐 저기 안동을 가보자, 실학 책을 읽고 강진을 가보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안동 서원 탐방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퇴계의 이기론과 율곡의 이기론까지 읽었어요. 근데 발제해서 발표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발표하는 애도 몰라요. 얼마나 웃기는 짬뽕이었는지 정말이지. 얘네들이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하도 헤매고 말을 하니까. 하지만 의미는 어디에 있었던 거냐. 본인들이 기획해서 본인들이 뭔가를 조사했다는 거. 그게 탐구활동인 거거든요. 지금 뭘 얼마나 얘네들이 깊이 공부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공부인데 이기론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와 기의 이야기는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네들이 온갖 자료를 다 찾아봤고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탐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정답을 찾지는 못했어도 그것을 높이 샀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이것을 하면서 행복해 하는 거예요. 뿌듯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 가치 매김을 하면 된다. 우리는 너무 정답 잘 맞추는데 지금 너무 여기에 포커스를 다 맞춰놓고 있어서 오로지 얘가 정답을 제대로 맞췄나 못 맞췄나 책을 읽고 나서도 맨날 그런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뭐가 안 되죠. 하지만 질문을 해서 헛바퀴를 돌더라도 아이들이 그 자체에서 행복을 느끼고 자꾸 질문하는 습관이 길러진다면 그리고 조사 탐구하는 것을 지네들이 즐길 수 있다면 그러면 언젠가 이루어질 때가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해봐라. 엉터리 방터리지만 해봐라. 해봐라. 해서 얘네들이 여행을 가겠다. 그러면 뒤따라 가주는 거예요. 보호자로서. 그리고 밥을 사주는 거죠. 아, 저한테도 돈을 내래요. 지네들 보호자로 갔는데. 돈을 N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지네들이 다 동계산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녁은 저대로 사래요. 아, 이런 진짜. 뭐야 나는 봉이야. 내가 맨날 나는 봉이야. 내가 이제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어른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 아닌가. 내 자식만 자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공부하겠다는데 지네들이 뭔가를 펼쳐나가겠다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주는 게 어른. 제가 이제 굶어 죽을 정도면 못하죠. 당연히. 예, 그렇지만 제가 걔네를 밥 좀 사줬다고 해서 무슨 기둥뿌리가 뽑혀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왔을 때도 제가 다 먹을 것을 다 제공해줬고 애들이 처음에는 먹을 것도 몇 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계속 못 싸우는 애가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그 애는 위축되잖아요. 좀 눈, 그 다음에 생일날 막 애들이 한턱 쏜다고 막 하는데 걔는 그런 것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얘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아무도 못하겠어요. 아무도 하지 마. 아무도 못하게 하고 그냥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테니까 너네들은 밥은 꼭 집에서 먹고 와. 이렇게 해서 제가 아주 아끼는 도자기 찻잔에 차를 딱 따라서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죠. 그때 얘들이 점잔을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아시겠죠? 이게 비법. 비법이라면 비법입니다. 저는 주스 같은 건 잘 안 주고 콜라는 아예 안 줬어요. 네. 그리고 차를 대접했더니 지네들이 마치 선비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유교 공부를 하고 실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디 가고 싶어? 이제 맨날 방학 때마다 갔거든요. 그리고 무슨 책을 읽고 싶어? 그랬더니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실학 공부를 하고 강진을 갔고 1학년 2학기 때는 유교 공부를 하고 서원의 발달도 공부해서 안동을 갔으니까 너무나 자기네들이 인문학 공부만 한 것 같대요. 그러더니 이제는 구체적인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서 대하소설을 읽고 싶대요. 이게 고2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요. 황당하다니까요. 저는 처음에 한 3개월은 제가 직접 개입해서 이 책 저 책 다 소개도 해주고 이끌어갔어요. 방법이 여러 토론하는 방법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익히게 해주느라고 여러 가지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네들이 읽을 책도 지네들이 가지고 와서 어느 책을 할까 다 여기다 펼쳐놓고 그중에서 선택하고 계획도 자기네들이 많이 세우고 왜냐하면 얘네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인데 충분히 하죠. 그래서 이제 점점 애들한테로 다 맡겼단 말이에요. 제가 저학년에게 이걸 권하지 않는 것은 저학년은 일단 자유로워야 돼요. 독서의 재미에 먼저 빠져야 되는데 어느 틀에 매이게 되고 누구하고 함께 하게 되면
이게 규칙이 이게 규칙이 있어야만 하거든요. 같이 움직이려면. 근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단 말이에요. 이미 학교에서 하는 규칙에 얘네들이 적응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따로 공부하면서 그런 규칙 적용해서 이게 되게 힘들어요. 저는 어린 시절은 좀 자유로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독서 모임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쯤 되면 자기 컨트롤을 좀 할 수 있고 전두엽이 발달이 되니까 이성적인 힘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려면 해라 라고 말하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좀씩 크면은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넘겨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쨌든 우리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 고2가 되어서 토지 21권을 읽겠다고 하는 거예요. 토지 21권. 이게 시험에도 안 나와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대학교 입시가 코앞이에요. 근데 토지 21권을 읽겠다. 아니 왜 도대체 그걸 읽는 거였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대학교에서 물론 그때 독서는 이게 스펙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런다고는 하지만 지문에 여러 가지 국어 교과서에 또 여러 가지 작품 이름들이 나오니까 애들 고2면은 그런 책들을 읽는 것이 유익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독서를 하면서 이왕이면 대학 진학에도 좀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좋잖아요. 우리들은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토지 21권은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왜 읽고 있어요? 시간 이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기네들이 하겠대요. 네. 아, 근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니네들이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읽고 토지 하동 세트장을 찾아갔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이제 고2 겨울, 여기 2학기 때는 드디어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최만식 문학관에 가서는 내가 설명할게. 그 다음에 조정래 문학관에 가서는 내가 설명할게. 물론 조정래는 학교에 절대 나온 법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설명을 다 지네들이 하고 다녔어요. 이러든 저러든. 그리고는 이제 고2 때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죠. 자, 어떠셔요? 부러워요? 진짜 부러워요? 우리 애도 저런 경험 시켜주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사실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죠. 근데 나는 지금이라도 내가 저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 손들어 보세요. 아 됐어요. 그러면 이야기는 너무 쉽게 잘 될 것 같아요. 애는 잊어버리시고 일단 여러분의 아까 말씀했죠. 애는 이 강의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얘 가슴에 불을 지르려면 아직 여러분들 역량이 더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는 이미 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해나가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처음이다. 이런 강의도 처음이고 이런 것이 처음인 분은 쉽게 안 돼요. 바로 안 되거든요. 바로 될 것 같죠? 근데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애가 보셔요. 이 작은 애는 여기에 지금 요만큼 구퉁이에 있어요. 예, 큰 애들 팀이에요.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4년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작은 애가 되게 똑똑하다고 그랬죠? 중학교 2학년 틈에 끼어서 해요. 저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더라고요. 물론 그 정도 책, 어려운 책은 안 읽어요. 얘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율곡이나 퇴계 이야기가 나오는 책을 형들이 이제 좀 제대로 된 책을 읽는다면 얘는 만화책을 가져다 읽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바꿔치기 해서 읽었죠. 그래도 어쨌든 꼬박꼬박 참여를 했어요. 왜? 그러더니 이게 너무 좋았대요. 하지만 나도 내 친구하고 하고 싶다라는 말을 처음으로 했어요. 얘는 친구들이 생일파티에 초대해도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냐고 물어봤던 애예요. 그리고 내가 네 생일인데 친구들 데리고 와라. 왜요? 왜 그런 걸 하죠? 라고 물어. 그 저게 이상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작은 애 되게 이상한 애라고. 머리는 좋은 애. 이 관계 문제 정말 내가 이해가 좀 안 됐던 애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또라이 애를 키우려니 진짜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애가 친구를 말을 하는 거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기 친구를 생각을 하다니 너무 좋죠. 근데 네 친구를 데리고 와봐라 했더니 딱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형은 여러 데리고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모집을 했다니까요. 어이구 모집을 했어요. 올 사람 와라 했더니 애들이 와서 같이 했다. 네, 그런 겁니다. 자 얘네들 봐요. 혹시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다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이다. 중학생 아이 같은 경우 중3이 되면 11월 중순쯤이면 시험이 다 끝나요. 학교 시험이 다 끝나고
아이들이 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여유 시간이 생겨요. 근데 그 시간에 물론 영어 수학 공부도 필요해요. 저는 영어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입시에 그거 아님 특히 수학. 수학 못하면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다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근데 좀 관리? 관리라고 말하기는 약간 그러긴 한데 그래도 그건 준비는 해두는 것이 유리할 거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하루 종일 하진 않으니까 시간에 여유가 좀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쟤네들이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작은 애 팀에서. 역사 공부를 해보고 싶다. 우리나라 역사 공부를 하고 싶다. 국사. 근데 좀 재밌게 하고 싶다. 팁을 달라고 그랬어요. 팁을. 자, 좋은 팁을 빨리 말씀해 주셔요. 팁을 말씀해 주셔요. 시간을 빨리 재야 됩니다. 제가 그랬죠. 우리나라 역사가 그냥 우리가 좀 삼국시대부터 그 위는 놔두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 발해도 있죠. 발해 그리고 조선 전기 후기 조선은 워낙에 좀 중요하니까 근대 쪽으로 들어오니까 조선 중기 후기 하더니까 8주, 9주가 나와요. 8주, 쭉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보면 8주, 9주가 나오더라고요. 그 8주, 9주를 쭉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었으니까 너네들이 첫 번째 주는 고구려를 공부를 하는데 인물 탐구를 하는 게 어떠냐. 인물이 재밌잖아요. 근데 고구려의 전기, 중기, 후기의 인물들을 일단 5명을 뽑아라. 좀 이렇게 분포를 해서 그 중에서 한 사람씩을 맡아봐라.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 탐구를 해라. 자, 아이들이 논픽션 읽는 걸 엄청 힘들어해요. 그죠? 논픽션 읽는 것은 왜냐하면 서사가 별로 없으니까 감정이 막 들어가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으니까 지식을 많이 흡수해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 탐구를 하다 보면 읽을 그 내용이 다 논픽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검색 독서 그게 거의 다 논픽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체해도 괜찮아요. 굳이 막 그 어려운 책을 붙잡고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너네들이 책이 됐든 아니면은 그냥 웹자료 검색을 해서든 그 사람들에서 조사 탐구해서 세 쪽짜리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하면 어떠냐. 자, 보고서의 기본 양식이 어떻게 되죠? 보고서의 기본 양식은 내가 이 주제, 이 탐구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1번이 탐구 주제죠. 2번은 왜 하필이면 그 탐구 주제를 선정을 했지? 주제 선정 이유가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왕건을 선택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왕건을 선택했냔 말이죠. 그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써야 돼요. 그죠? 주제, 탐구 주제. 주제 선정 이유. 세 번째는 탐구 기간. 탐구 기간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탐구 방법. 책 자료를 읽었다, 영상 자료를 봤다, 인터뷰를 했다, 내가 직접 가서 탐방을 했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짬뽕을 했다. 그 방법이 나와야 돼, 탐구 방법.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탐구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탐구, 그래서 뭘 탐구했는데 그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뭐죠? 탐구한 소감, 후기. 탐구 후기. 그래서 이거 탐구하니까 어땠어? 나의 생각은 뭐야? 그 소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 뭘 참고했는지 그 문헌들을 밝히는 거. 이런 이게 폼이에요. 기본 폼이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네들이 한번 해봐라. 어땠어요? 애들이 너무 재밌게 했어요. 엄청 재밌게 이걸 했어요. 8주, 9주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 맥을 쫙 잡아요.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다가 뭐냐면 조선 고려 말 조선 초에 하나에는 정몽주를 탐구했고 하나는 이방원을 탐구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싸움이 나죠. 싸움이 나요. 우리나라는 싸움이 나요. 이방원이 오라. 정몽주가 오라. 이방원 때려 죽일러. 진짜 아이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요. 이방원은 정말 나쁜. 막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방원이 없었으면 세종이 없었어요. 라고 말을 또 해요.
그러면서 막 격렬하게 부딪히는 거예요. 예? 자, 얘네들은 무서워요. 막 격렬하게 부딪혀요. 여러분들은 누구 편? 이방원 편? 정몽주 편? 쓰러져가는 고려는 쓰러져야 돼. 이쪽이에요. 아니면은 아니야, 충신은 충신이어야 돼. 모르겠어요. 자, 그러더니 우리 작은 애는 상당히 이성적인 애라고 그랬잖아요. 감정에 별로 잘 안 치우쳐요. 얘가 가만히 있다가 싸우지 말고 그러면서 정몽주 공부하고 이방원 공부한 사람들은 잘 알지만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을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우리도 좀 더 알아볼 기회를 달라. 여기서 누가 오르니 그러니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는 거, 죽는 거, 어떻게 사람이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이럴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니까요. 진짜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어디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응?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돼? 그러더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역사 탐구를 멈추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써보자. 다음 시간에는 한쪽짜리 그런 글을 써와서 발표를 해보자. 잠깐 멈추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일까? 나중에는 내 생각이 내 생각일까? 온갖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를 읽더니 내 생각은 내 생각인가? 광고나 어떤 누군가가 언론이 나를 조작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거 아닌가? 왜 한겨레 신문을 읽은 사람은 한겨레 그 톤으로 말하고 조선일보를 읽은 사람은 조선일보 톤으로 말하나?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 생각은 뭐야? 라고 이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존재에 대한 공부 없이 무조건 막 휩쓸려 다니는 게 무슨 저게 헛개비들이 돌아다니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겠죠. 이렇게 교육운동, 독서운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멋지죠? 멋지죠? 박수가 나와야 돼. 멋지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지금 독서운동은 독서하면 모두 다 좋은 스펙 관리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것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여기서 그만 나가실 분은 나가셔도 돼요. 그쪽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에 그런 너무 독서가 그런 쪽으로 가기에 제가 학교까지 그만두고 이 운동에 뛰어든 거예요. 본격적으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독서는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하다 보면 얘네들이 나중에 성적이 다 올라갔어요. 진짜로 다 올라가요. 그리고 애들의 마음에 중심이 서요. 집중력이 생겨요. 두뇌도 좋아져요. 그건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이건 알고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책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요. 머리가 복잡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사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순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차라리 내가 몰랐더라면 눈이라도 감고 갔더라면 알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져요. 그걸 감수하셔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평탄하지가 않았어, 인생이. 맨날 문제 제기하다가 쫓겨나고 맨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안다는 것은 인생이 고달퍼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쟤네들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쟤네들이 순진하게 살았더라면 그냥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갔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애들도 있어요. 너무 힘들게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가 좀 나쁜 사람이기도 하죠. 순순하게 긍정적으로 잘 살 애들을 데려다가 어찌 보면 공부를 저런 인생 공부를 더해서 정의감을 심어놨더니 모든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자, 나는 우리 아이를 그래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손 들어봐요. 정말이에요? 자, 이래요. 지금 이렇다.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미국에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느라고 저는 교사는 방학이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영국, 프랑스, 독일도 가고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도 가고 이게 9개년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어요. 외국 학교와 도서관 탐방을 계속 진행을 해서 3년, 3년, 3년을 잡아서 1년 정도는 그 나라 가기 전에 그 나라에 대한 공부를 하고 가서 인터뷰를 다 보름 동안에 가서 다 돌면서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 1년 동안 계속해서 토론을 한 다음에 글을 써서 책을 한 권씩 내는 일이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일이고 제가 독서 교육 쪽에서 학교 도서관 살리기 선두주자? 처음 문을 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할 때 학교가 창고였거든요. 학교 도서관이.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나 정답 하나 가지고는 인간의 존재 교육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시 교육은 되지만 입시 교육만 갖고는 저는 이게 온전한 교육이라고 절대 생각을 할 수가 없고 누구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웬만큼 살아가지만 우리 큰아들 같은 애들은 삶을 오히려 더 열등감에 빠져서 내가 너무 바보라는 생각을 더 심어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낙인을 찍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작은 아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면 엄마 제가 서술형이 나와서 제 자기 의견을 썼더니 빵점 처리가 됐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안 했다고. 진짜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얘가 나는 앞으로는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점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거기에 길들여지면서 내가 없어지죠. 나를 지워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잘 받아요. 이게 뭐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대학을 다 무시하고 안 가도 되냐? 취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대학 잘 나온 사람들이 그 길은 더 많이 기회는 많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연구한 결과 5시간을 한 단원을 가르치라고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교과서를 열심히 해석해주고 외워라, 별표 쳐라 이런 것이 시험에 잘 나온다 해서 가르쳤다면 내 강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2시간은 그 준비는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 3시간은 소나기를 잘 못 읽는 아이, 교과서 소나기를 못 읽는 아이들에게는 만화책 소나기를 줘서 그거라도 읽게 하고 소나기를 이미 공부를 다 끝낸 똘똘한 아이들은 황소년의 단편 모음집을 줘서 지가 발견한 것을 애들한테도 발표를 하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모든 아이들이 이 시간을 배울 수 있겠구나. 안 그러면은 그냥 선생님 이야기하고 그 시험 준비만 하는 거지 내가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다음에 어렸을 때 기초를 놓친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막 미쳐 죽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으로 학생 중심의 어떤 수업으로 전환을 하려니 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자료를 제공해줘야만 했는데 그때 그 어디도 그런 데가 없었단 말이죠. 이게 1999년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는 다 창고였었어요. 학교 도서관이 사립학교 몇 개 빼고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도서관 살리기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델을 찾으려 저렇게 외국을 돌아다녔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내야만이 됐던 거죠. 저 그래서 반신불수 될 뻔했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에? 애들을 가르치랴, 집안 살림하라, 시부모님 모시랴, 나 진짜 저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서 틈틈이 책을 써야 되잖아요, 기획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든 일이지만 뭐냐면 해야만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면 힘이 나와요. 인간은 그야말로 인간의 힘의 끝은 어디인가. 무슨 고무풍선 같기도 하고 불면 막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희한하죠?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서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달라붙어서 하게 돼요. 돈벌이가 된다고 할 때는 이렇게 밀어내요. 돈을 위해서 막 한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뜨악해져요. 근데 이게 너무 보람되고 가치 있어. 그러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이제 스타일이 이제 사람마다 좀씩 다른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일을 해서 이제 갔더니, 보세요. 제가 이 일을 한 것은 시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이건 시대하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토론하면 내 존재 내면이 단단해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쇠, 곧 듣고 여름 하나니 이렇게 돼요. 내 존재의 뿌리가 단단하니까 웬만한 외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 존재, 내가 나로 살기 때문에 나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것은 16세기도 마찬가지고 20세기도 21세기도 마찬가지 이야기죠. 시대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였단 말이죠. 저는 모든 아이들이 그런 애들로 컸으면 좋겠다는 열망 때문에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런데 미국의 교장들을 8명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죄다 저렇게 학교 모습을 바꿔놨어요. 무슨 말이냐, 정답 하나 맞추라는 시험을 다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는 책을 열심히 읽어주는데 초등학교 3학년만 되면 벌써 컴퓨터를 하나씩 나눠주고 조사 탐과라고 해요. 그리고 정답 하나 맞추라는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하는 그런 시험이 다 없어요. 아이들이 다 활동을 해요. 수업 시간에 다 발표를 해요. 토론을 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왜 여기는 정답이 없느냐. 아, 그 교육 시스템이 영국을 통해서, 아, 일본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온 거잖아요. 산업화 시대 때. 근데 걔네들은 그걸 다 없애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저런 시스템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데 왜 이렇게 다 바꿨냐 했더니 저를 좀 어이없이 쳐다보면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그 교육하고 예를 들어서 산업화 시대 때 교육이 다르듯이 지금은 지식정보 기반 사회인데 산업화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그런 산업화 시대, 2차 산업화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은 물건 많이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맞춤형으로 내야죠. 20대가 좋아하는 거, 30대가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심리, 20대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다 정보를 입수해서 분석해서 거기에 맞춘 것들을 딱딱 내줘야지 이 기업도 쓰러지지를 않죠. 그죠? 지금은 다들 개성들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산업화 시대 때는 먹고 살만하지 않았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바로 넘어왔기 때문에 서민들도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제 지식이 어쨌든 간에 의무교육 제도가 도입이 되고 학교가 도입이 되면서 머리에 지식이 쌓이고 산업화를 통해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경제가. 그러니 이제 사람이 먹을만해지고 지식이 먹물이 들어가면 나는 나야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예, 네, 교복 똑같은 거 또 입고 또 입고 막 대물림 대물림 언니가 입은 거 또, 오빠가 입었던 거 또 입으라고 안 입잖아요. 이제 내 것을 입고 싶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걸 많이 찍어내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그러려면 20대가 좋아하는 게 뭐고 30대가 좋아하는 게 뭐고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뭐고 남자가 좋아하는 게 뭐고 지방에서 필요하는 게 뭐고 서울에서 필요하는 게 뭔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입수해야 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돼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돼요. 이런 탄탄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돼요. 예전에는 위에 사람들만 그 기획을 하면 됐어요. 명령을 내리면 밑에 사람이 따라서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너무나 이것을 다양한 것들을 막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말단 직원에게까지도 네가 기획해서 가지고 와. 새로운 것을 제안해봐.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언제 55만 명에게 똑같은 정답 맞추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는 망조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폐지해버렸죠. 네 생각을 말해봐. 근데 저런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과 자료를 통해서 읽고 그걸 토대로 해서 말을 해봐. 이게 지식정보 기반 사회예요. 한마디로 저는 어찌 보면 교육의 그 시대하고 상관없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서 독서 운동을 했다면, 도서관 살리기와 독서 운동을 했다면 미국이나 지금 북유럽이나 이런 쪽은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가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독서는 밥의 문제다. 생존의 문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어 수학 공부 잘하고 대학을 나와야지 취업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저 사람들은 탄탄한 독서 정보가 바탕이 되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전부 다 저렇게 해주는 거예요. 아, 진짜 저것을 8개 학교에 가서 다 같은 말을 듣고 났더니 저 사람들 서로 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너무 뭐랄까 우울해졌어요. 우리 막 호텔에서 울었어요. 진짜 우리 같이 갔던 10명이 같이 가서 저런 것을 계속 물론 이제 없어버리게 학생들도 따라갔지만 걔네들은 다 빼놓고 우리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데 눈물이 막 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시대는 이렇게 바뀌어서 독서가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대입까지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대입을 잘, 그러니까 입시를 잘 통과하려면은 영어 수학 공부하고 문제집을 많이 풀어서 정답을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정답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습 복습을 많이 하고 똑같은 일을 되풀이해야 돼요.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다 짧은 시간에 정답을 탁탁탁 맞춰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많이 하고 미리미리 쪽집게 가회 선생한테 그 공부를 한 애들이 잘 맞추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학교 가고 학원을 가야 돼요. 뭐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나면 파김치가 되어서 저런 책은 아예 읽어 엄두가 안 나요. 할 수가 없어요. 읽고 쓰고 토론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학교가 다 해줘요.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곧 입시 공부예요. 그러니까 일치가 되니까 쟤네들은 쟤네들이 책을 많이 읽고 싶고 막 무슨 심리학책을 읽고 싶어서 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영어 수학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애들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시 때문에 이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영어 수학도 해야 되는데 너는 독서도 중요하니까 독서도 하거라. 그러면 얘는 언제 쉬어요? 아, 얘는 다 좋아요. 안 좋은 곳이 없죠. 다 해야죠. 그러면은 보약이 좋다고 보약을 계속 먹여봐요. 왜 죽어버리지?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답이 없어요. 답이. 자, 여러분들이 답을 내보세요. 저처럼 학교 안 가도 돼. 대학 안 가도 돼 해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을 하는 거죠. 우리 애들도 하는 거고. 근데 좋은 대학을 가야 돼. 학원도 다녀야 돼. 그러면서 책도 읽어야 돼. 토론도 해야 돼. 이러면 이제 답이 안 나와요. 왜 애는 잠잘 시간도 없고 놀 시간이 없어요. 숨을 못 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유, 그래도 이렇게 짧게라도 와서 고마워요. 여기는 지금 3시에 지금 바로 지금 강의하러 가야 돼요. 다음에 또 만나요. 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오죽 답답하면 가서 애 잡지 말라고 하겠어요.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입시를 놓을 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제가 정말 이거 너무 슬픈 일인데, 아우, 나 이러다가 막 진짜 오늘 또 울면 어떡하. 저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저 강사가 돼갖고 찔찔 짜다가 갔다 막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제자, 조카 애들, 20대, 30대 애들이 취업이 안 돼요. 대부분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해요. 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죄다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해도 애기는 안 낳겠대요. 나면 딱 한 명 낳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면 우리가 교육 제도를 안 바꿔서 그래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있어요. 하지만 큰 것은 그래요. 우리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잘 통과해서 이 정도 경제적인 부를 이뤘던 것은 우리는 이 부모님들이 굶어 죽어도 애들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다른 아이들이 학교만 다녔을 때 우리는 학교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두 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200년 걸칠 것을 우리는 50년 만에 뚝딱 다 헤쳐버렸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이 공부가 산업화 시대에 먹혔거든요. 그 시스템 속에 그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다 이런 공부한 사람을 필요로 하니까 다 데려가서 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지금 20대, 30대 애들이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안 돼요. 근데 안 먹혀요. 가서 좀 하다가 또 막혀요. 왜냐하면 창조 정신이 없어요. 정확한 지식 정보를 이만큼 자료를 쌓아놓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동안 쪽집게 가해 선생님들이 다 해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쪽집게 가해 선생님이 없어요. 못해요. 엉터리로 해가지고 그러다가 와장창 무너져요. 얘는 책임만 져야 돼요. 지가 실수한 거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공부한 애들이 다 그 자리를 메꾸겠죠? 그죠? 예. 네. 여기서 열심히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오히려 반항적이었던 애, 독창적으로 뚫고 나갔던 애들이 성공을 하죠. 많이들 그래요. 우리 한류는 전부 연예인들이, 스포츠 하는 애들이, 요리하는 애들이, 춤추는 애들이 다 한류를 만들어가지 일반적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은 그걸 못해요. 안 그래요? 걔네들은 다 빌빌빌빌 하고 있고 이미 13살, 14살 때 치고 나갔던 애들이 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뭘 먹여 살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실질적인 고민 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학교를 그만둬버렸냐면 학교 사표를 내고 나와버렸거든요. 교육부에 가도 다 알고 있어요. 정치인들을 만났는데 다 알고 있어요. 다 제가 옳대요. 제 말이 맞대요. 서울시장님을 만났는데도 제 말이 옳대요. 교사들도 다 저한테 동의를 해요. 근데 안 바꿔요. 정말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안 바꿔요. 바꾸지를 못해요. 왜 그러게요? 왜 그러냐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이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일단 교사들이 준비가 덜 됐죠. 창의적인 수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 100%를 했었을 때 서술형이 많았었을 때 진짜 강남에 있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 우울증에 걸려가고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학부모들의 항의가 빗발쳐요. 근거를 대라부터 시작을 해갖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우리는 막 입시에 목숨을 걸잖아요. 1점을 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도저히 그걸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다시 OMR 카드로 돌아가 버렸어요. 정답 맞추는 게 제일 편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폐지하려고 그랬더니 수능만큼 객관적인 게 맞아요. 객관적이에요. 정답 하나를 딱 맞추는 것이 객관적이죠. 이미 서술형으로 간다? 주관식 평가로 간다는 것은 주관이죠. 객관이 아니잖아요. 아주 공정한 것은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정답 하나 맞추라고 동그라미 빡 치는 거죠. 컴퓨터로 샥 정답 돌려버리는 거죠. 그죠? 그게 객관적이에요. 공정하고. 그래서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바꿀 수가 없어요. 거기에 덜미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쓰는 거죠. 학원 5일 보낼 거 2, 3일로 그냥 줄이시고 그 대신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는 모임, 이 독서 모임 하나만은 하게 해달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독서 모임 하나는 붙잡고 가게 해달라. 그러면 이것은 길게 놓고 이 시대에 맞는 공부하는 방법인 거고 아이들의 힐링하는 시간인 거고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는 양쪽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양다리 걸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입시 제도가 다 평가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는 양다리를 걷고 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를 다 놓기 그건 아주 이제 독특한 사람들이 이제 다 떨쳐나고 가는 거고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양다리 걸치고 가는 거죠. 그 대신에 이제 학원 가는 시간 그리고 뭐 하는 시간들을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라는 거죠. 줄이고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책 읽고 글 쓰고 토론하는 시간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들어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려고 이제 이 운동을 하려고 근데 제가 학교에 발목이 잡혀있으면 마음껏 이렇게 제주도로 이 시간에 내려오고 할 수가 없죠. 지금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때려치워버린 거죠. 그리고는 전국을 돌아다녔더니 왜 코로나가 제 진로를 방해했어요. 제 진로를. 예. 네. 그러더니 이제 코로나 풀리니까 너무 살 것 같아요. 살 거. 그랬더니 이제 내 나이가 드네요. 나이를 붙잡아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저는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필요해서 빨리 좀 다른 사람들이 좀 치고 나와서 좀 해라. 언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딱 걸렸어. 이게 운명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주도를 책임지십시오. 네, 제주도를 책임지셔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누가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움직일 때 그만큼 바뀌어지는 것이지 누가 어디서 하늘나라에서 누가 내려와서 바꿔주고 이러는 거 없어요. 본인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만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독서 모임, 본인의 독서 모임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 강의를 들었다면. 그래서 제가 다단계라고 하는 그 방법. 독서 모임 100만 개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20명을 교육시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면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또 하나씩 만들면 와, 100만 개 금방 채우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 학교 그만두고 나 이 운동을 할 거야 하고 딱 뛰쳐나왔죠. 그러면서 내 1억이 없어졌죠. 명퇴금 1억, 아까워 죽겠어, 지금도.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해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학교에서 해주니까 논픽션으로 막 다 들어가죠. 저렇게 공부들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초등학교 때는 픽션이 거의 80%. 왜냐? 상상의 가지를 뻗어야 뇌가 발달이 돼요. 뇌가 확확 커지죠. 그죠? 문학, 그 다음에 공감 능력. 문학은 사람의 감정을 아주 깊이 있게 내밀한 감정까지 다루기 때문에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경험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발달이 돼요. 근데 사람들의 그 사회성, 이해심 그런 것들은 공감 능력이 발달될 사람들한테서 나오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관계를 맺는 데는. 그러죠. 그다음에 상상의 가지, 뇌를 발달시켜주죠. 문학이 중심이 되다가 근데 이제 사회에 나오면 심리학도 공부해야 되고 철학도 공부해야 되고 사회학도 공부하는데 다 논픽션이잖아요. 그런 게 중학교 때는 반절로 들어가 줘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문을 열면 논픽션 일색으로 변해요. 거의 80%가 논픽션이다. 이게 학교가 다 해주는 일인데 우리는 지금 저런 시스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것까지도 염두에 두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까지 가려면 혼자서는 안 된다 해서 이제 친구들, 일종의 하부르타죠. 근데 그 하부르타가 하나가 아니라 두세 명, 서너 명씩 짝을 묶어서 독서 동아리를 제가 학교 그만두자마자 관악 혁신지구에 들어가서 관악에 있는 모든 학교, 초중고에 다 독서 동아리를 조직을 하러 다녔어요. 예, 네, 그게 1억 8천을 제가 얻어가지고 학교들마다마다 50만, 한 동아리에 30만원, 40만원씩을 다 주면서 어떤 학교는 한 학교에 20개, 어떤 학교는 50개, 어떤 학교는 100개도 만들었어요. 독서 동아리를. 돈을 막 다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컨설팅을 해주고 다니죠. 그래서 저렇게 다 독서 동아리를 할 수 있게끔. 초등학교 이 선생님은, 자, 이제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5학년, 6학년 같이 독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4, 5, 6학년이 같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학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6학년이 읽을 책과 토론을 이끌 것들을 6학년이 다 준비를 해서 4, 5학년을 데리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옆에서 딱 지켜주고 장소 제공해주고 먹을 거 제공해주고 크게 자리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거고 실질적인 진행을 맡아서 하는 것은 6학년이 하게 해요. 그럼 6학년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리더가 되어서.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요. 6학년이 졸업을 하면 다시 4학년을 뽑아서 5학년이 이제 6학년 언니, 형이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걔네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또 다른 학교는 걔네들은 아예 책 읽어주는 선배들이에요. 4, 5, 6학년이 같이 있었어요. 그 4, 5, 6학년 애들이 1학년, 2학년 교실로 나눠 들어가요. 그래서 책을 읽어주러 다니는데 4, 5, 6학년이 어떤 책을 이번에 읽어줄까 서로 상의해서 정해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같이 연습을 해요. 같이 준비해서 같이 나눠서 들어가는 거예요. 4, 5, 6학년이. 아니면 5, 6학년만 해도 되고 그래서 책을 읽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읽어줘야 할까를 연구하다가 어떤 책을 읽어줄까 하다가 책을 엄청나게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팀도 있었다는 거죠. 초등에서 근데 저런 거 말고도 초등 같은 경우 그냥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책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모임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서 했던 걔네들처럼.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관악 여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데에서 이제 이런 독서 동아리가 조직됐기 때문에 연합 토론회도 했죠. 다 불러가지고 토론을 어떻게 또 하면 되는가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인 독서 모임은 다 아시겠지만 반절은 놀고 반절은 공부하죠. 반절은 놀러 다니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우린 모여가지고 어디를 갈까 그것만 생각해요. 이번엔 저기 가자. 그러니까 책을 읽고 떠나고 책을 읽고 떠나고 하는 거.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멋진 북카페를 가는 거. 서울은 세고 센 곳이. 제주도도요. 엄청 멋진 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에서 모일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만 해도 1년 12달 갈 곳이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아무래도 좀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우리는 관악산 등반하고 나서 그림책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책 읽고 토론하다가 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어려울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은퇴자들, 퇴직자들, 뭐 그 그림, 여기는 그림책만 읽는 은퇴자들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반은 내가 말했잖아. 여행 다닌다고. 놀러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온갖 좋은 책방은 다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인 연구 모임이에요. 그림책 읽고, 어른들 그림책, 애들 그림책 안 읽고, 어른들 그림책을 발굴해서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돼요. 그래서 책도 한 권 냈어요. 제가 또 이런 사람들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떠날 사람은 떠나면 돼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친목 모임에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고, 그냥 친목은 또 친목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책 모임을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시면 된단 말이죠. 자, 빨리 찍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설명 못해요. 빨리 찍으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그냥 보면 알아요. 저런 것을 굳이 제가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찍어서 보죠.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쓰시면 되지. 자, 넘어가요.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활동 목표, 활동 원칙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다 책으로 크는 아이들에 나온 거니까. 자, 넘어가요. 저는 이제 바빠요. 지금부터는 바쁩니다. 예. 기본 활동은 책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을 떠나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는 한 책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세 달 동안 읽을 수도 있어요. 깊이 있게. 예. 그런 특수 또는 심화 활동으로 그렇게 나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자, 어른들 모임에서는 저게 필요해요. 아이들은 책을 읽고 그냥 자기네들이 독후감 써오면 되거든요. 마음에 들었던 구절 베껴오면 되고. 근데 어른들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 하면 다 도망가요. 안 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제자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 책의 줄거리, 지은이 소개,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구절, 그리고 우리가 토론하고 싶은 거, 이런 거 간단하게 두 쪽짜리? 근데 줄거리도 내가 쓰는 것은 힘드니까 알라딘 가서 베껴오면 되고, 긁어오면 돼요. 그리고 출처만 밝히면 돼요. 어디에서 이게 베껴왔다. 그러니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출처만 밝혀주면 어디서 쓱 긁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만 할 줄 알면 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도 왜 저게 필요하냐. 10명이 어른 독서 모임을 하면 5명은 책을 안 읽고 와요. 언제나 바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안 읽어온 사람을 위해서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저게 있으면 저걸 토대로 토론에는 참여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다 못 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나가서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저게 꼭 필요합니다. 발제문. 이해되셨죠? 발제문이 어려울까요? 아니, 많이 연구해서 더 길게 해도 돼요. 안 말려요. 하지만 뭐로 그렇게 해요? 그냥 간단히 하면 되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가 내 친구 압드라합을 소개합니다가, 시리아 그 내전 막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를 좀 해서 붙여준 거죠. 발제자가 조금 더 미리 공부해서 붙여주면 더 이해하기가 좋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된다. 자, 갑자기 가슴이 덜컥. 드디어 기다리던 시간이 왔습니다. 일단 우리 조금 이따 제가 실습은 좀 이따 하겠지만 요거 내려놓고 네, 우리 어서 나와요. 민 선생님 어서 나오십시오. 어떻게 또 하는 방법이 있는가? 네, 포인터. 자, 우리 큰 소, 큰 박수. 무척 떨립니다. 김민선입니다. 저기 보면 해내리 독서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해내리란 모든 걸 해낼 수 있다라는 뜻에서 해내리 모임을 했는데, 저희 딸이 지금 고2인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도 참 열등감이 많은 엄마여서 그 열등감을 해결해 보고자 막 여기저기 쫓아다녔었어요. 그때 나침반 부모 교실에 갔는데, 백하연 선생님이 이 독서 모임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가슴이 너무 뛴 거예요.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는 우리 애 독서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했어요, 지인들한테. 그랬더니, 저를 뭘 믿고 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거절을 딱 받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거절했어? 나를 무시한 건가? 그래, 그럼 두고 봐. 이렇게 해서 저 지인들로, 저를 신뢰했던 사람들로 일일이 전화를 다 해서 아홉 명을 모았어요. 그 아홉 명이서 독서 모임을 했는데, 이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려니까 막막한 거예요. 오기로 시작은 했는데 이걸 어떻게 끌어가야 되나. 그래서 백한 선생님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선생님 좀 도와주시지 않으시겠냐. 그랬더니 오신 거예요. 답장이. 도와주겠노라고. 그래서 저는 너무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아까 그 강의를 들었다시피 백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잖아요. 저 자리에서 들으면서 감동받고 눈물 날 뻔했거든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난 여기 안 있었을 텐데, 저기 올라갔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백한 선생님이 제주도 비행기 타서 내려오셔서 만난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엄마들도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독서 모임을 끌어가라 저희들한테 제시해줘서, 그래서 백하연 선생님의 도움으로 우리 해내리 독서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 저희들 독후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저는 엄마잖아요. 전문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이렇게 선정해 주는 것도 이게 옳은지 아닌지 모르니까 우선은 백한 선생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읽고 싶은 책을 갖고 와라. 그 갖고 와서 이게 왜 애들이랑 읽고 싶은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각각의 자기 책들을 갖고 와서 나는 이 책이 좋아서 갖고 왔다. 너희들하고 같이 읽고 싶어. 그 이유를 대다 보니까 그 책을 한 권도 빼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우리 일주일씩 이 책을 다 읽도록 하자 해서 다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책 선정은 발제자를 정했어요. 돌아가면서 아홉 명이 친구들이니까 두 달에 한 번꼴로 발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했을 때 저기 보면 그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즉흥적으로 우리가 소감 나누기는 하지만 그래도 두 시간씩 하는데 뭔가 얻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직업 관련 책을 읽었을 때는 그래서 이런 직업이 생겼어요라는 책을 읽고 아이들한테 그러면 너희들이 장래 희망이 뭐니? 그래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그 직업을 적었잖아요. 그럼 그 직업에 대한 마인드맵을 적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럼 학교는 어디 가야 되고, 전공은 뭘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취업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이력서를 내야 되고, 그걸 마인드맵으로 정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제는 직장인이 된 거예요. 그 희망에 작년 희망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내가 거기서 일할 때 그걸 만화 내 컷으로 그러면 만들어봐라. 그랬더니 스튜디오스가 된 친구는 자기가 항공사에 취직해서 했던 만화 내 컷을 그렸고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그 친구는 자기가 쇼를 하는 그런 거를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자세히 안 나왔죠. 사실은 고백하자면 저 이 처음이거든요. 이 PPT 만드는 것도 6학년 아들내미 도움을 받아서 어제 밤새 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그냥 몇 마디만 할게요 했는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더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한계여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아이들이 그 독후 감을 쓰는 거를 되게 어려워했고 부담스러워해서 책 읽는 자체를 흥미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독후는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럼 와서 너희들이 책 읽은 소감이나 얘기하자. 소감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즉흥적으로 해내가는 건 저희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나침반 교실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거기에서 얻은 것들을 적용을 하면서 또 백한 선생님이 또 제시해 준 방법대로 해 나가다가 여기 보면 그 메모리 게임도 있었고요. 그 우리가 초정리 편지, 뭐 책과 논의는 집, 이게 다 역사 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애들 보고 소감 얘기한 다음에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단어들로 우리 메모리 게임을 만들자 해서 그 즉석에서 메모리 게임을 만들어서 애들이랑 했고요.
시간이 2시간이니까 넉넉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로 스토리텔링 한번 해보자. 그 게임을 하는데 너희들이 독후감을 안 쓰는 대신 너희들이 뽑은 그 키워드로 그 책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 게임을 했었고, 그 다음 뭐 연극도 했었고, 그 등장인물에게 우리가 편지 써보기도 했고, 그 애가 돼서 그 싸우는 아이에서 그 아이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마음에서 일기 쓰기도 해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독후감을 쓰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은 덜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니까 동시도 읽어야 된다. 그래서 동시를 읽어보고, 그러면 우리도 동시를 써야 되면 애들이 또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말잇기 게임을 하자 해서, 우리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처럼 너희들이 동시 그 느낌 키워드 하나를 해서 그걸 이어가기 말잇기 게임을 한 거예요. 그 말잇기 게임으로 동시를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고 또 찬반 토론도 해야 되잖아요. 어쩔까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니까 내 편이 되어줄래? 라는 책을 읽고 나서 애들 보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러면 지금 내가 고민이 뭘까? 그럼 자기 각자 고민을 쓴 거예요. 그 고민을 써서 그럼 그 8명의 친구들이 그 고민을 읽잖아요. 그럼 그 고민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 고민 해결하기 한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친구들을 사귈 때 성적, 얼굴 이런 게 중요할까? 이걸로 친구를 판단할 수 있을까로 이렇게 연관이 있다 없다로 찬반 토론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말 100% 출석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도 같이 와주고. 그런 다음에 해내리들의 특별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제주 남침판 학부모 교실에서 배운 거를 아주 실천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비경쟁 토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비경쟁 토론을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니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감기 걸린 물고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저기 비경쟁 토론을 했는데 의외로 애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을 맞은 거예요. 얘네들이 잘했는데 그럼 엄마들하고 우리 같이 해보자. 특별한 토론을 해보자 해서 엄마들이랑 아이들이랑 짝을 져서 또 했었어요. 그런 다음 세 번째는 백한 선생님이 항상 제주 내려오실 때마다 선물을 갖고 내려오셔요. 그럼 제대로 된 비경쟁 토론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죠. 백하인 선생님, 그 지인 선생님들도 초대하시고, 그리고 다른 해내리 팀 친구들도 초대해서 우리가 비경쟁 토론을 정말 제대로 했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백하인 선생님이 또 내려오실 때 이제 빈손으로 안 오고 이제 양말 인형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이제 선생님과 양말로 이제 아기돼지 삼형제 그걸 만들고 쇼파 뒤에서 저기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즐거웠겠죠. 그 다음에 해내리들이 소확행이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책만 읽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얘네들한테 즐거움, 행복함을 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얘네들이 4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4학년 때 했던 게, 우리가 제주 살면서 제주도 지명 이름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그 유래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왜 우리가 자주 가는 칠성통이 칠성통인가. 그래서 거기에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조사해서 그 비석 사진을 찍고 했는데, 그때 4학년이니까 애들이 위험하잖아요. 편을 날렸지만. 그래서 엄마들 둘이 따라 붙었어요. 이쪽 팀 엄마들, 저쪽 팀 엄마들 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이 엄마들은 길을 잃어도 엄마들은 가르쳐주지 않고 얘네들이 이렇게 지도 보면서 가고, 뭐 유튜브로 찍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 믹션 수행을 다 한 친구들은, 그때 탑랜드가 있었잖아요. 탑랜드, 저 1등으로 들어온 친구들한테는 탑랜드 자유이용권 9,900원짜리를 줬었어요. 근데 그 뒤에 1등한 팀, 2등한 팀, 2등한 팀은 그 탑동에서 자전거 2,000원 하면 빌려주는 거, 그걸 해주기로 우리가 엄마들끼리 합의해서 했는데, 애들이 와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이렇게 놀이기구를 타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 돈에서 합쳐서 자기네들끼리 논 거예요. 근데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기특하니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를 사주마 해서 햄버거를 사주고, 엄마들은 거기서 차 마시면서 뒷풀이를 끝냈거든요. 그래서 5학년이 됐어요, 얘네들이. 그럼 5학년은 좀 우리가 퀄리티를 좀 높여보자. 그래서
애들 보고 제 이것도 백한 선생님이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네가 가고 싶은 곳을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장소 꼭 가고 싶어. 이 장소는 어떤 게 있어? 뭐 의미 있어? 뭐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지만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 투표에서 선정된 게 성원 민속마을이었고 혼인지였고 만장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놀아도 가치 있게 놀아야 된다. 의미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해내리니까. 그래서 미션을 수행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원 민속마을에 갔을 때 그럼 가장 제주다운 거, 가장 제주다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주면 저는 엄마들 단톡방에 그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점수를 주는 거죠. 아, 이게 제주다운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애들 그 점수가 누적이 됐잖아요. 그런 다음 두 번째 갔던 게 혼인지였는데 지금도 아직 제2공항이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2공항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러면 혼인지가 우리 제주 시조인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지 않냐. 그럼 우리가 제2공항이 생겨서 혼인지가 없애지 않을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 애들의 방법 미션을 자기네들끼리 의논을 했던 거예요. 가기 전에 미리 의논했겠죠. 그래서 한 팀은 저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표를 만든 거고요. 한 팀은 노트북을 갖고 온 거예요.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하는데 엄마들도 저희들도 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러면서 이 창의력 너무 대단하다. 이거 판매할 수도 있겠어. 막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는 동일 점수를 주자 해서 넘어갔던 거고요. 세 번째로 만장굴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장굴에 갔을 때는 그냥 갔다가 그냥 와버리잖아요. 거기가 뭐 용암을 흘렀던 그 정도밖에 알 수 없는데 얘네들 보고 그럼 만장굴 안에서 너희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그 보물을 찾는 거예요. 상대방 팀들이. 그래서 왜 그 자리에서 얘네들이 사진을 찍었고 왜 그곳이 보물이라고 생각했는지 서로 이렇게 질문하면서 알아가게끔 해서 보물을 찾는 거였거든요. 그걸 끝나고 나서 점수를 줘서 이렇게 상품을 또 나눠줬죠. 모든 게 보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상품을 주고 나서 그다음 펜션하는 친구 집이 있어서 거기서 엄마들은 쉬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해서 그때도 뒤풀이를 끝냈고요. 그다음에 이제 6학년인 거예요. 이제 6학년이 돼서 이제는 제주도에서 일했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경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같이 갈 때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그 이 PPT를 처음 만들어 봐서 넣을 게 많았지만 그 제가 힘이 딸려서 실력이 부족해서 다 보여주지 못했는데 가기 전에 우리는 해설사 그 저기 섭외를 했고 그 해설사 보고 우리는 이런 단체에서 가는 거니까 이런 모임에서 가는 거니까 아이들한테 그냥 구경하게끔 하지 말아라. 아이들한테 문제도 내주고 그 역사에 대해서 알고 구경하고 듣는 거랑 모르고 그냥 관광으로 여행 가는 건 틀리다 했더니 그 경주 관련 그 자료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거기서도 우리가 팀을 짰죠. 너희들이 이걸 읽어서 해설사가 중간중간 문제를 낼 때 너희들 맞힐 때마다 상품이 있다. 그래서 애들 그 자료를 다 보고 가게끔 해서 이렇게 한복도 입고 그냥 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해내리들의 추억이 저렇게 모여서 했던 것들 사진 찍어봤고요. 엄마들도 이렇게 같이 했던 사진이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6학년에서 졸업을 해야 될 상황인 거예요. 저기 보면 그림책 한 권씩 갖고 저기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기에는 어마어마한 포부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망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졸업 기념으로 우리 그러면 그림책을 만들어보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 그림책 그 도움을 받은데도 나침반 교실에서 만난 선생님이에요. 그 작가 선생님한테 우리 애들이 이제 동안 독서 모임을 해왔는데 졸업 기념으로 우리 그림책을 만들겠다. 그림책을 만들어서 저희는 그거를 출판할 생각이었어요. 각자 50건이든 100건이든 지인들한테 판매할 생각이었거든요. 판매해서 그 수익금은 제주의 소리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이 이루어졌으니 그 세계 마라톤 대회 거기에 수익금을 기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우리 애들도 동참해서 기부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백한 선생님을 초대해서 슬라이드로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성장했어요. 보여주려고 다 기획을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망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각자 우리 한 번씩 만든 걸로 해서 그냥 만족해서 사진 찍은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만들기 전에 아이들을 여기 다시마 샤이 좀 맞나요? 일본 작가 그림책 작가인데 그 자연으로 그 나온 그 재료로만 갖고 그림책을 만든대요. 그래서 그 저게 처음 아무튼 저 유선 마을에서 그 세미나 할 때 그 선생님 초대받고 우리가 갔었어요. 저기 권윤덕 작가님이랑 해서 우리 그 해내리 엄마랑 저랑 사진 찍은 거 보이시죠? 그 친구들이랑 같이 갔던 거고. 그래서 아쉬움에 그냥 그림책 이거 만든 걸로 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입학하잖아요. 이제 입학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은 책으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우정 변치 않으면 안 된다.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이 사진을 보면서 너희들을 기억해라 해서 우리가 사복 입은 모습, 그리고 각자 중학교 배정받은 각자 자기 중학교 교복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 독서 모임 해내리 카페를 만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이걸 만들려고 하니까 사진들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하니까 백한 선생님하고 저와의 인연은 거의 한 7, 8년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 혼자였으면 그냥 저기 안 됐겠죠. 근데 틈틈이 계속해서 백한 선생님이 와줘서 저희들 이렇게 평가해도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침반 부모 교수를 통해서 백한 선생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코로나 전이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했던 그 경력으로 저는 또 일이 생긴 거예요. 꿈도 찾았잖아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언제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아보나요? 이 나침반 부모 교수님 저한테 정말 소중한 곳이겠죠. 백한 선생님 역시.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온 게 어쩌면 기회일 수 있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요. 처음 시작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민 선생님이 지혜롭다라고 해야 되나? 저를 잘 활용해 먹은 거예요. 왜냐, 제가 제주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오면은 꼭 저하고 이제 소통을 계속 했기 때문에 내가 언제 간다 그러면 그 항상 하나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좀 이때 만나주면 안 돼요? 이때 만나주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제주도에 와서 할 일은 많지만, 그래도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가치 있고, 여기에 이런 하나가 뭔가 만들어지면 이게 사례가 되어서 또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좋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온 거죠. 예, 네, 여러분들도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자, 근데 지금 시간이, 이거 제가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시간을 자꾸 가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 질문할 것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물론 내일이 있긴 있어요. 내일이 있긴 있는데 내일은 또 내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카메라를 먼저 빨리 전부 다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하셔요. 왜 찍고 그냥 해결해야 될 것은 찍고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아니고 이거 아니고 어디? 이거 맞는데. 자, 여기서부터 어떤 책을 읽을까? 자, 이것은 지금 제가 하나하나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에 끌리는 책부터 읽는 것이 맞는 거예요. 월별 주제를 정해서 그
예를 들어서 이번은 전쟁과 평화다. 거기에 맞는 책을 읽고 가족과 관계되는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거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책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권이 비슷한데 두 권을 비슷한 책을 같이 읽고 어느 책이 더 좋아? 그럴 때 말을 하기가 좋아요. 한 권에 대해서 자기 감상을 말하기보다는 두 권을 같이 읽어주고 어느 책이 더 좋으냐, 왜 더 좋으냐라고 하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렇게 읽는 방법이 있고 관심 분야,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른들 모임에서도 그림책에 유난히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책 만 몇 년 동안 읽는 거예요. 문학에만, 고전에만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읽는 것보다도 낭독이 더 중요해요. 그러면 낭독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려운 고전은 필사만 하겠다면 필사해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방법은 그들의 모임의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꼭 이것만이 좋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들의 요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것들을 우선 하는 거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관심 작가가 있어요. 그럼 작가들을 하나씩 연구해서 발표하면서 더 깊이 들어가거든요. 방법 많다. 고전 또는 명작 한다. 이것도 참고만 하셔요. 근데 이걸 다 하기는 어려워. 이 사람들은 거의 7, 8년씩 다 책을 함께 읽어온 사람들인 거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 열기에 참 좋은 책들, 말랑말랑한 책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림책으로 시작하면 되게 좋은 게 그 책이 부드러워서 사람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줘요. 그런 책으로 해서 호감을 갖게 하는 거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참 좋은 책들이고 아이와 함께 활동하기 좋은 그림책들인데 이것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이거 하려고 하면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조금 이따가 일단 찍어놓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을 해드릴게요. 한 작가 작품 몰아 읽기라, 요한 콘세이어를 읽겠다면 저런 식으로 읽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한 주제 집중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 자립경제, 오래된 미래를 하나 읽는데 막 저기 딸려있는 책들을 같이 읽는다는 이야기죠. 추천도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추천도서고 내일은 또 목록이 달라져요. 예, 일단 찍어 두셔요. 논픽션도 이제 어른들은 저런 정도 기본으로 좀 갖춰놓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 거예요. 독서교육 관계되는 책들도 공부하시려면,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읽으셔야겠죠. 읽어보시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우리가 3시에 끝나야 되는데,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조금 더 해도 될까요? 실습을 하나도 못 해가지고, 어때요? 지금 나는 일어나서 가야만 한다. 손 들어보셔요. 한 분, 두 분, 세 분. 그러면 하나만 하고 가셔요. 하나만. 난 어떻게 하냐면 민 선생님 좀 나와볼래요?